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 뭐 일적인. 일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 너랑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게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 오늘 뭐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참 예. 특집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부르기가 좀 예, 힘들긴 하죠. 그렇죠. 예. 오늘 뭐 살짝 큐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예. 아, 세 장이 야. 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괜찮겠어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손에 쥘 수 있겠어요? 아니,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어떤 분인지 모르죠.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나한테 뭐 전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일단은 형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상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예. 어. 뭐 자주 통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네. 아니, 아니 형 뭐 그래 재미없게. 형이 오셨습니까? 어 그래 잘 있었니? 네네. 아니 뭐 석진 열심히 더 하루하루. 그래, 아, 형. 참... 그래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 네네. 보기 좋고. 지편한 세상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네네. 아니 뭐. 아 진짜... 이게 TV로 보는 것보다 좀 조촐하네요. 예. 아주 좀 조촐하지만 좀 신나게 되는데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 석진이 형은 이 특집 아니었으면 못 나오죠 지금. 그렇지 않아. 뭐 인생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막. 뭐 그런 형은 그건 네가 예. 나를 잘 알아. 아니 이러면은 지금 예. 이 노면 무한이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자꾸 무슨 형을 이렇게 꺼진 줄 알아요. 자, 제가 그래서 일단은 분들 중에 내가 이야기에... 예. 저는 뭐 제작진의 섭외 예. 받으신 거예요? 거고. 예, 그런 거죠. 아, 왜냐면 내가 쫓아다닙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제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김용만 씨, 김원희 씨, 네네네. 박명수 씨, 송은희 씨, 윤종신 씨. 네네. 이때 많은 후보분들이 동시간 때 방송을 하시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아 그래서 그래 아쉽지만 저기 저쪽에 나 들어오는데 창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이 시계 되게 네. 좋은데 나갈 때 차는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뭐 백화점 간다고 야외 뛰어다닐 때는 안 차는 거야. 백화 귀한 차. 네, 학부모들 만날 때. 그런 게 좀 놀란 게 항상 예. 석진이 형님께서 제 운동화를 보고 예. 야 명품 운동화는 예. 너무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거 좀 그래 카메라 앞에서 룸똥을 신고 있잖아. 아니 항상 저한테 어 이거 놀라서. 시계 뭐 반짝거리네. 아, 이거 샷. 샷. 아유. 아, 네. 저의 예능 단짝 지석진 씨. 아니 그 저 제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뭐 30주년이다 해가지고 제작진이 고맙게도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지석진 씨도 내년이 30주년이에요? 내년이요? 아니, 저보다 1년 후배잖아요. 2년 후배예요. 가수 활동으로 치면은 내가 올해가 30주년이죠. 가수 데뷔가. 어, 그러니까 누구도 30주년 안 돼. 아 왜 석진 형 안 돼? 내 아무도 관심 줘요. 아, 저한테 지금 알았어요. 아니 그저 뭐 곧 30주년을 맞는데 어디선가는 지석진 씨의 30주년을 또 챙겨주는 방송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아, 뭐 챙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30주년 동안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아, 왜 없어요? 아, 제작도 하고 뭐 룩. 나는 그래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유재석 씨와 좀 다른 게 유재석 씨는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아,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러니까 얘기해줄 때 들어요. 얘기하세요. 30주년을 축하받을 만큼 막 그렇게 민망할 거지. 뭐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저는 이제 20주년이에요. 그냥 지나가. 예, 쓱 지나가. 쓱 아, 지나가죠. 20주년이요? 올해가? 네, 올해가. 왜냐면 딱 10년 선배시더라고요. 아, 오늘 그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죠? 아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편하다. 아, 아니, 세호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가을에 저는 이제 20주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저 사실 진짜 시간이 좀 그 빠르다고 좀 이렇게 요즘 진짜 너무 빨라요. 많이 저는 이제 네. 누가 20대로 돌아가려면 저는 그대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지석진 씨는 어떠세요? 네. 20대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 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난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성의가 없다는 얘기 좀 들어요. 좀 설렁설렁한다. 네, 설렁설렁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사실 그 유재석 씨 프로그램 일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유일하게 나왔던 게스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먹은 그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을 찍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죠? 근데 황토벽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 어디서 욕먹은 포인트가 뭐냐면 그 두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여기다 네, 담아서 네.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근데 한 손으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밥은 언제 먹어?
석진아. 황토는 그러니까 꼭 한 손으로 하나씩 툭툭 던져야 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한 손으로 얻어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보니까 야 지금 건성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 늘 그런 거 한 손으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아 좀 민망하다. 근데 이게 두 손으로 들 만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예를 들어 두 번 넣을 거 세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계속 그랬어요. 아 계속 그랬나요? 예, 계속. 그러니까 걸음도 그게...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렁슬렁 걷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걸으라고. 아 차가, 아 차가.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걸음이 일하러 온 사람 걸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저랑 처음 만난 날을 좀 기억을 좀 하시나요? 아, 난 그 헷갈리더라고. 처음 만난 게 마포 그 고려 오피스텔에서 만났는지. 거의 아니고 용만이네 집인지. 용만이 형네 집에서. 아 그래요? 아 처음에? 처음에 나 가수였을 때 그렇게 만나고 우연히 만났지 우리가. 725번 좌석 버스에서. 좌석 버스에서. 네. 아 버스 안에서요? 버스에서 만났어요. 버스에서. 제가 빨래골, 이 형이 가오리. 가오리. 아, 아 집 근처니까. 네 집이. 아, 바로 동네 이름이 그래요. 서울인데 이름이 그래요. 어디인가? 지금 밖에서 서울이에요. 야 그럼 주로 그때 그 뭐하고 이렇게 노신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얘, 얘도 일 없었고, 저도 없었고 나도 뭐, 신인 가수라 일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시간만 되면 만나가지고 그 고려 오피스텔이 예, 거기 이제 거기 있었죠. 거기 거의 약간 예전에 전원 일기 청년방 같이 할 일 없는 애들 거기 이제 자취하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 가가지고 그 방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때 담배 필 때니까 담배 예. 폈어요 계속. 계속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는 거 계속 그냥 얘기하고 없으니까. 나이 먹고 네.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 엄마가 눈치 주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 만 원만 하고 거기 가는 거야. 진짜 그때가 엄마 만 원만. 그래서 이제 뭐 형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이렇게 좀 여유가 예. 있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좀 가고. 그리고 우리가 클럽 이렇게 가잖아요. 과일 안주 하나 시켜요. 더 시킬 돈은 없어. 근데 위에 포도 우송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알 따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6시간을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포도알 몇 개 없는 동안 네. 이거 치우니까. 치우니까. 따먹으면 치우니까. 다른 것도 채워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예, 포도알 이게 왕성하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2만 원씩 받았어요. 2만 원씩 받아서.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유재석 씨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 아 전혀 뭐 저도 몰랐고. 그때는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 없을 때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쟤 저렇게 어? 정말 즐겁고 웃긴데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다 그러죠. 네. 쫄아라고 그랬잖아 여기. 예, 고품격이잖아요. 제가 아, 사실은 네. 사실은 뭐 형님 좀 부끄럽지만 쫄아라. 전다 안 됩니다. 아, 전다 안 됩니다. 아, 제가 하는 프로에서 되는데 품격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 길게 얘기했네요. 자기 실력을 좀 맛이 안 사는데 아.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제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쟤는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애가 카메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네. 못할까.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형 나중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아 수홍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누구 같아? 그랬더니 형 재석이야. 아 수홍이 형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아직도 나. 아 그래요? 사실 그 형들하고 제가 다 친하고 나에겐 고마운 그 분들이지만 특히 수홍이 형은 진심으로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나랑 그런 고민을 되게 아, 진짜로? 예, 많이 진짜 해준 형이에요. 그 실제로 저를 그 SBS에 그 당시에 이제 수홍이 형 기쁜 우리 그 토요일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를 꽂아주려고. 아 그랬어요. 아, 예, 야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아 재석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주고 저를 실제로 기쁜 우리 토요일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아, 근데 뭐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안 됐는지 예, 예, 예. 수홍이 그게 형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때 네. 어떤 얘기 들으면 재석이 형이 세호에게 내 출연료를 좀 떼서 더 줘라.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저를 더 챙겨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작비가 한정돼 있어서 내 출연료를 세호는 떼서 줘라. 차라리 세호는 조소라도 데려가자. 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 주려고 하세요? 하게 뭐 5를 줘도 주는 거니까 40 10이나 40 40이요? 아 40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 딱 들었을 때는 아 이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 감동이 고마움이잖아요 이건. 네. 아 이거 뭐 아니 이게 진짜로 이거는 제가 적긴 적었나 봐. 많이 적긴 적었나 봐. 네. 저는 사실 유재석 씨가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스포츠계면 스포츠계 아니면 뭐 어떤... 발음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너무 약간 아침이라 흘렀다. 약간 옛날 사람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스포츠라 그렇게 격조를 피하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체육계면 체육계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탑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유재석 씨가 사실 자타공인하는 예능계 탑은 맞잖아요. 아, 그 탑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 유재석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좀 힘들어 보였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힘들어 보일 때? 재석이는 사실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프로그램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잘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피부과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가는 거예요. 헤어샵은 가입했잖아. 아니, 조용히 해.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늘 지나치니까. 근데 저희가 공감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지나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 3주 한 번씩 가죠. 그렇죠.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런 게 티가 그래서... 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거 같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좀 설렁설렁해. 응? 보시죠 이런 프로도 좀 하고. 그렇죠. 어? 좀 섞어.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니? 어? 근데 진짜 다 모든 프로그램이 힘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한편은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평생 받쳐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사실 뭐 저도 사실 4개 정도 하니까 굉장히 뭐 이게 좀 빡빡하게 좀 돌아가긴 해요. 뭐 중간중간에 또 일도 생기고. 예. 보시죠 프로가 없으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요즘은 근데 보시죠 잘 없잖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보시죠 없잖아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어떤 트렌드다, 주류다 하는 거를 나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또 나름의 또 뭐 재밌는 또 녹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또 의미를 두면 되지만 아 내가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편하게 버는 것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 스스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가족과의 아이들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 지나면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커버리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 어떻겠니?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을까?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뭐 지금 계시는 뭐 석진영이나 우리 뭐 조셉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키즈 원더블럭은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조세호 씨가 해요? 제가 아까 했어요.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언젠가는 재석이 형도 이제 일을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 토크를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토크는 그곳이 뭐 무대일 것 같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멋있는 얘기 했는데 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토크하는 그곳이 무대인 것 같아. 뭐, 나 이런 거 싫어. 나 예를 들면 너무 오글거려. 아니, 조세범 그런 감성이에요. 아니, 그런 감성이에요. 오글거리지만 이제 좀 그런 아 그러면 요 질문 한번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아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뭐 일적인 밀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너랑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게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니면 해서 오히려 아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초창기에 런닝맨을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왜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 플레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 개성을 보여야 되고 내 캐릭터를 보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응을 못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모든 게 다 일단. 그렇죠, 그렇죠. 아,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들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왕코라는 왜냐면 그 예능은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뚜기타를 그 뭐 김성균 감독님이 씌운 이유듯이 석진이 형이 뭐 웬만하면 이렇게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코다, 코가 크다 해서 했더니 석진이 형이 그날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야, 그 저기 왕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아. 아, 왜 형? 아, 나 싫어. 이렇게 뭐 사람 그 뭐 그런 거 같고 치부 같고 이렇게 캐릭터 하고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야 너도 알겠지만 나 콧볼도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진지하게 진짜. 그래서 아 그래도 형 예능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아예 난 싫다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하길 잘한 거죠. 예, 너무 지금 하길,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바꾼 인생을 바꾸고 이제 그 당시에 후회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곱 명이 시작하든 여섯 명이 시작하든 그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일곱 명이면 일곱 명이 다 두각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한 두 명, 세 명 약간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작진도 고민이고 사실 당사자도 고민이지만 당사자가, 일단 이제 보시는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재미없다 빼라 저러고 출연료를 받냐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로 따지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런 그 이 입장이 돼본 적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참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고맙습니다. 지나니까 우리 지석진 씨의 이 좀 그 재미를 이제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들 뭐 참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저한테요. 내가 하나 물어봐. 물어봐주세요. 혹시 요즘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나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밑도하고 록스 제가 없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이 쓰는 일반 루프가 아니고 녹색 판이라서 더 비싼 거 같습니다. 예, 예. 자,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어떤 출연자를 만나도 이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지면 각각이 가진 힘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데. 아, 뭐예요? 아실 것 같죠? 예예예. 예, 예. 아 맞출 것 같은데. 한 번. 예. 아 맞출 것 같은데. 한 번. 예.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예. 시너지입니다. 아! 케미라고 하는데 시너지 효과. 아 시너지. 아,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선물이 또 기가 막혀요, 형님. 볼까요?
아 근데 여기서 오히려 현우 갖다 줄 뭐 핸드폰이나 예, 예, 어 그렇죠. 예, 예. 어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어. 최신 휴대폰 유재석 퍼즈. 어때요? 유재석 퍼즈. 정말 최악이다. 아, 우리 뭐 정말. 나루 다 그냥 거의 뭐 이거 뭐 나갔다. 아유 이거 뭐 아 아, 나 이 아, 형 이거 걸어 줘. 아, 나 진짜 쌀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집에 걸어 놓을 수도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가져가라고요? 가져가야죠. 와, 너무 싫다. 야, 너무 싫어. 아, 정말 미치겠다. 아, 너무 싫어. 아. 영상 편지? 아. 짧게 한번 해 볼까? 재석아. 몇십 년 전에 정말 철부지 지석진 정말 철부지 유재석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마냥 그냥 20대 철부지 동생 같고 나도 그냥 너의 그런 형 같은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중년이 됐다. 쉽지 않은 30년 가까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해서 더 재밌게 놀자. 어? 우리 조동아리 모여가지고 진짜 그때는 마음 편하게 스케줄 걱정 안 하면서 술도 한잔 먹어보고 우리 어? 해외 가서 한번 호텔 방에서 오 진짜 약간 아 약간 그렇구나 이 감정이 오는구나 아. 어우 이렇게 아우 진짜 지금 약간 좀 울컥한데 이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해서 다 같이 어울려서 자,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 누구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저희도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중에 그 이후에 삶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때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도록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네,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재석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네.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나 진짜 오랜만에 눈물 흘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에요.